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 전쟁 이후 승승장구하던 대한민국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폭탄 개발과 ICBM 개발 성공으로 머지않아 미국은 LA를 지키겠는가, 서울을 지키겠는가를 급박하는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될 것입니다. 국제 정치 질서에서는 힘이 곧 정의이며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강대국의 외교 전략에 도덕주의는 없습니다. 강대국은 그동안 이익이 되지 않거나 허약한 모습을 보이는 약소국은 가차없이 버려왔습니다. 대한민국도 강대국의 손에 의해서 순환과 서름을 겪어왔습니다. 1905년 미국과 일본은 테프트 가쯔라 밀약을 맺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차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시어도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구한말 조선을 가리켜서 스스로를 위해 일격도 가할 수 없는 나라라면서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1950년 1월 발표된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인 애치슨 라인에서 신생 대한민국은 제외됐습니다. 가치가 거의 없는 대한민국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트루만 정권의 판단으로 인해서 북한이 남침했고 우리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어야만 했고 그 비극은 북의 핵폭탄 개발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에 끌려들어갔다가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1973년 미국 북베트남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남베트남이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자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 일로 키신저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은 미군 철수 이후 힘의 균형이 무너진 베트남은 2년 만에 공산주의 국가로 통일이 되었고 현재는 오히려 미국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힘이 지배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작동 원리입니다. 대한민국은 동서남북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4강을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외교를 잘하고 무엇보다 외부의 위험에 대해서 일치된 국론 통일이 있어야 미국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엇나가고 일본과 멀어졌으며 중국에 무시당하고 러시아에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가지고 국론 분열이 극에 달하니 중국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 전쟁 때 무려 90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우리의 통일을 막았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핵을 손에 쥐고서 대화에 매달리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외교 안보에서 핵심이 되어야 할 4강 대사에는 전문성도 외교력도 없는 캠프 측근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외교에 대한 무지와 외교 안보팀의 전략 부재로 국제 정치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존재는 점점 더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할 뜻이 전혀 없어 강력한 제재가 유일한 해답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비현실적인 대화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을 걱정시키고 동맹국들을 실망시켜 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데도 사드 배치 하나 제때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운전석은 물론 조수석에도 앉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운전자 논이라는 허망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성공했는데도 집권 세력에서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책무가 있다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냐 제재냐의 모호성을 버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대내외에 투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동맹은 미국이고 북핵 위기의 모든 대응을 미국과 같이 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는 말이 아니라 강력한 총과 칼이 있어야 하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평택까지만 방어할 수 있고 2,500만 명의 수도권 국민은 방어하지 못합니다. 그런 만큼 제2, 제3의 사드 추가 배치를 포함해서 다층 미사일 방어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술핵 도입,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을 포함한 미국 전략자산의 전진 배치 등의 핵 공유 정책과 우리 자체의 최첨단 미사일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해야만 합니다. 북한의 핵 무장이 완료되면 미국과 북한은 과거 베트남에서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제쳐두고 협상장에 마주 앉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게 태평양 방어선을 과거 애치슨 라인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ICBM으로 LA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도시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버티겠습니다마는 결국 북한이 핵은 동결하고 ICBM은 폐기한다는 조건으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우려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LA와 서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미국은 과연 어디를 지키겠습니까? 미국은 과거 닉슨 행정부, 카터 행정부, 부시 행정부 때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미군 철수 요구가 거세지자 미군을 철수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의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우방인 미국 대통령마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비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에서는 과거 미군 철수를 외치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던 세력이 집권한 대한민국을 과연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나라인지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은 1973년 베트남에서처럼 미국과의 동맹은 문서로만 남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북핵의 위협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듯이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사드 괴담송을 부르며 춤을 추고 미군 철수를 외쳤던 인사들이 청와대 참모와 장관으로 있으면서 북핵 위기 대처에 미국과 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미국이 과연 마지막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한미 간의 안보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가 미국에 대해서 잘 못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복지도 중요하지만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서 복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복지 강화라는 명분으로 늘리는 재정 지출이 178조라고 하고 앞으로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는 데는 10조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총리 이걸 알고 계시죠? 네, 그 178조가 모두 복지 예산은 아닙니다만 공약 이행에 필요한 국정 과제에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리, 내년 예산의 복지 예산은 12.9% 늘어난 반면 국방 예산은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 7.1%보다 낮은 6.9%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경시의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북핵 위기 대처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예, 충분히 지적을 달게 수용합니다만은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의 국방비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수십조씩이나 퍼붓고 있는 복지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도 필요한 건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지 예산 늘어난 것은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들이 공통으로 공약했던 사항들이 먼저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총리 들어가십시오. 안보가 무너지면은 경제와 사회가 무너지고 가족과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국민들은 지금 안보 불안에 떨며 생존 배낭을 싸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력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할 일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안보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한민국의 실패이자 우리 국민의 고통과 눈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며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망친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